오늘 말씀은 주의 만찬과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이 만찬의 의미가 뭔지, 왜 이것을 우리는 매주 행하는지, 많은 교회들이, 일반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 행합니다. 만찬 예식을. 그런데 우리는 왜 매주 하는가? 뭐가 다르죠?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주 해요.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찬 예배라고 해요. 주의 만찬을 하는 시간을 만찬 예배로. 왜 주의 만찬이 왜 예배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누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만찬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명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많은 예식들이 행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예식은 분명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침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침례식은 한 번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자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과 고백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것은 한 번 받으면 되죠. 여러분 다 침례를 받았죠. 다음에 또 그 명하신 그 예식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매주 이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되는가?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1년에 한두 번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주 모일 때마다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중요한 내용으로 또 그것도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정하신 주의 만찬을 매주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느냐, 영적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혹시 드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거 뭐 매주 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 심령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만찬상을 치우지 않고 여기 이제 그대로 두라고 한 이유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만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행하라고 한 것도 시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오래 유지되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주의 만찬상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우리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확실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먹고 마시고 보고 경험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주 하면 안 돼요? 자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씩만 해야 돼요? 그것은 그것을 잊어버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거 뭐 매주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주의 만찬을 만찬 예배라고 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결정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 또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그 되었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뜻은 무슨, 왜 그러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런 뜻이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그 이전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예정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하는 많은 그 축복,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의 해답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이 가장 첫째 중요한 예배의 행위가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의 만찬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예배의 모습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배해요?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 옆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 주의 만찬이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왜 주의 만찬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며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떡을 떼는 예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이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 용어들마다 의미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용어들보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주의 만찬과 주의 상과 떡을 뗌 이러한 그 단어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찾아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성찬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만찬을 직접 제정하셨어요. 직접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두 군데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 또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만찬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는 직접 말씀을 계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주의 만찬을 주신 그 배경은 그 유월절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유월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유월절은 뭐죠? 이때부터 한 1500년 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 번째 모든 장자들이 죽는 심판을 내리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흠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들이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린 양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쭉 해오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어린 양이시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그동안 얘기해오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주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이 잘 아는 대로 이 빵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떡이라고는 옛날에 빵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 된 거라 떡으로 번역이 됐고 지금 번역한다면 빵으로 번역하겠죠. 그래서 빵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이 빵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 포도즙의 잔은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그 행했던 그 사례들은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또 20장 7절 이 세 군데를 지금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바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20장에 가서는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강론할세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 가면은 주의 첫날이 나와. 주의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들을 행해온 것들이 계속 그 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기록을 봐도 그들이 주일, 일요일마다 이것을 지켰다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던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매주 행했던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교회들은 1년에 한 번만 행하는가? 그것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 상징적인 떡과 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빵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에 대한 분별을 올바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이 빵이 주의 몸이다 그랬는데 이 주의 몸이 무슨 뜻이지? 왜 이걸 주의 몸이라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떡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고 뛰면은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이 빵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구원 받은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빵이 나타낸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 이 주의 만찬이 왜 예배가 되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고 예배는 예배지. 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예배라고 그러고 이게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뭔가를 알 때 나에게 행하신 나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섯 가지 경건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빵은 주님의 고난, 이 빵을 띄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빵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빵은 번철에 구워져서 뜨거운 열기에 구워져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던 그런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던가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절규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그 절규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절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많은 선진들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저주를 받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절규에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됐는가? 그런 의문을 들죠. 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의 값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볼 때는 여러분들을 다 지옥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었어요, 그게? 그것이 이 세상 짐승을 대신 희생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드렸던 그 제물들은 단지 실체 새 언약 주님께서 이 잔은 새로 너희를 위해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위한 예표였고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짐승의 피로 짐승의 죽음으로는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없어요. 덮어줄 수는 있어요. 짐승의 제물로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는 있어도 없애지는 못했던 것이 바로 율법하에 드려진 짐승의 제물의 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이 온 우주 가운데 먼지가 같지도 않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 물론 성경 말씀보다 그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주의 만찬을 두고 함께 참여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그래서 주의 만찬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할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가장 많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뭐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일 하는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한 시간 주의 만찬 시간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이 천국의 시간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구나.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주의 만찬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할 일도 많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만찬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먼저 시간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잔의 의미, 잔의 의미를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잔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잔은 바로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것이 우리가 잔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구나. 무엇에 대해? 그럼 옛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들이었어요. 과거의 일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일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옛 언약의 모든 그 희생 제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은 예언하고 예표하기만 했지만 새 언약은 이제 실체가 오셨다는 겁니다. 실체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율법 아래 드렸던 모든 어린 양이라든가 염소와 송아지라든가 모든 제물들의 피를 수천 마리의 제물들이 죽어서 피를 흘렸지만 그 많은 피를 흘린 것이 완전히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덮어버리고 또 다음에 죄를 지면 또 덮어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덮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완전한 속죄와 온전한 거룩함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이 왜 어떻게 보증이 되냐면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으로 해서 새로운 계약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피로 세운 계약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피로 우리 계약서 쓰자
서로 피로 맺은 관계다. 막 이런 얘기하죠. 그것은 피로 맺은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피로 맺었으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맺은 계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맺은 계약이 변할 수 있겠어요?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시 바뀔 수 있겠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 언약 아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우, 제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제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피의 효력은 바로 모든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 이 피의 효력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 과거의 죄가 다 씻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죄사함은 이미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 죽었어요?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또 죽으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죄가 있으면 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는 내 죄가 아직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겠네요? 단번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도 깨끗해졌겠네 하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왜 안 되죠? 지옥 가죠? 왜 지옥 가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중요한 바로 이 그래서 이 죄 만찬을 행하는 것이 언제까지 행하라고 그랬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 시간이 우리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가장 감사가 되고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영광이 되고 하는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주의 만찬 외에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거 있으면 그거 행하시면 돼요. 그 뭐 주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가장 기쁨이 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 나가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함께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 한 떡에 참여하고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 된 우리가 이 일을 참여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같은 자들을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